지난 3분기 동안 엔터주들의 흐름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문제도 있었고 또 실적 피크아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 이 마약 스캔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엔터주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에는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어제 발표된 실적을 토대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대표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방탄소년단의 재계약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액은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앨범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앨범 매출 비중 확대가 영업이익 개선세에 큰 도움을 줬고요. 판매량이 현재 900만 장으로 확인이 되면서 기존 추정치보다도 100만 장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올해 전반적인 앨범 판매 추이 그리고 일정을 함께 다음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4분기가 되고는 총 5개의 앨범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방탄소년단 전국의 첫 솔로 앨범 출시가 있습니다. 골든이라는 앨범이 판매된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세븐틴과 이 TXT 그리고 엔하이픈 등 연이어서 앨범 판매와 관련돼서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버스에서도 현재 글로벌 신규 팬덤 유입세가 지속이 되면서 우상향의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걸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는 만큼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의 기대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적인 모습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역사적인 이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를 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로는 34만 원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주가는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브 전날에는 1.3%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7,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좋은 호실적과 함께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오름세 보이면서 236,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쪽 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츠리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2,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분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영화 관람객 수는 조금 부진했지만 다만 방송 쪽이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분기에도 좋은 드라마들의 라인업이 대거 포진이 되면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현재 미국 쪽의 제작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4분기와 내년 초까지 좀 좋은 전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조금 가파른 실적 레버리지로 나타나려면 미국 쪽의 개선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 준비되어 있는 라인업들 통해서 작품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 제작사인 WIIP 윕 쪽에서의 라인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히트작 시리물인 아마존향 그리고 넷플릭스향 작품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온 레코드 S1, 타스크 등 여러 작품들이 있고요. 또 캡티브 쪽의 작품들 그리고 논 캡티브까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이미 확정이 되고 또 중요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리즈물이 함께 포함돼 있는 만큼 내년 초까지의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우선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18,000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2% 오름세 보이면서 12,740원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77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